자, 오늘은 참 선교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무엇이냐,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교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것보다 현장의 요구에 민감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은 선교 계획이 뛰어나서겠죠. 선교에 대한 전략이 뛰어나서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가장 훌륭한 선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한국의 것을 그 나라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다고 해서 한국의 것을 캄보디아에 심으려고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교단들이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캄보디아에 우리 교단을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단을 심어야 되겠다. 우리 교단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단 운동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제가 속한 교단을 말하거나 또는 우리 단체를 말하거나 저는 그런 선교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교는 한국의 것을 현장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는 자기 사람을 심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 오직 성경,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에서 벗어난 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선교는 성경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는 선교가 아니라 자기 교단, 자기 단체 또는 개교회의 무엇인가를 심으려고 하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교합니까? 우리 교단 심으려고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단체를 심으려고 또 우리 교회 제자교회 이름을 더 높이려고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선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경 한 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참 선교예요. 건물 안 지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교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것을 모르는 선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선교는 한국의 것을 캄보디아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나라에 심는 것이 참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는요,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더 품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한국인의 눈으로 캄보디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으로 아, 캄보디아 사람은 이래, 캄보디아 사람은 저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처음 가면요, 막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 1년만 살아보세요.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운 줄 압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도 모르면서 한국인의 사고의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막 난도질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잘난 척하고 뽐내고 막 좋은 말하고 오고 이런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저렇게 저 땅이 빌 수밖에 없는지. 근데 1년 내내 또 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모두 심고 다 해요.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요, 현장의 요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소근 목사하고 섬남 목사하고 저하고 잘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근 목사도 그런 말을 했고 섬남 목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함께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조하고 지금도 이번에 가니까 전부 다 저를 만나면 이거 하는 목사님, 이거 하는 목사님. 이게 이제는 아예 그들의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쳤다면 우리는 목사님 한지 못했을 겁니다. 섬남 목사도 뭐 한국 목사 밑에서 일했잖아요. 속근도 한국 목사 때문에 당한 게 있잖아요. 한국 목사라면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가지고 우리 교단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한 단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성경. 성경 읽어라.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 읽는 방법이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목사는 성경 한 권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성경 공부해라. 네가 깨달은 거 말하지 말고 네가 읽은 다른 책들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성경 가르치라. 이것이 목회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이거 강조하니까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캄팡돔 지역 이민 목사님들도 저의 세미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지역에서 신학교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 저 혼자 가가지고 자 신학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제가 원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뭡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학교를 한다니까 그 커뮤니티 회장님도 오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사른 목사예요. 사른 목사도 앉아 있어요. 그 교회 단임 목사이자 커뮤니티 회장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에 앉아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일들이 늦겠어요. 현장을 잘 이해하면요. 사역의 길이 보여요. 현장의 요구를 잘 보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한국식으로 가서 그냥 외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선교냐 이거예요. 저는 선교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길게 못 갑니다. 잠시는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현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목회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요, 캄보디아 갈 때마다 꼭 지역 임원 목사님들과 모여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식사를 하면 그분들이 기쁨으로 와요. 또 저는 이번 갈 때마다 또 조그마한 선물을 다 준비해 가잖아요. 이번에는 뭘 준비해 갔던가요? 호두 아몬드 차. 그거 공항에서 10불씩 주고 10개를 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갔죠. 이분들이요, 제가 그렇게 작은 선물 해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갈 때마다 그거 사가는 거 좀 귀찮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막 잘 챙기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선교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맞든 안 맞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갑시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이야기할 때, 소콘한테 이 커뮤니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돈을 구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물어봐라. 그럼 저희들끼리 모여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 주면 저는 그걸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말했잖아요. 제자 신학교라는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캄팡돔 있는 신학교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자기들이 제자 신학교를 하자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름 다 제가 딱 주, 이런 생각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름을 지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겁니다.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한 가지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보고하고, 그분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하자면요. 한 분도 반대 안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선교는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자, 한국 선교사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캄보디아 목사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꼭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캄보디아에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뭐, 교인들이 뭐 이렇게 뭐 생활비를 줍니까? 뭐 쌀을 갖다 줍니까? 우리 이분들이 쌀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 눈으로 볼 때는 뭐 신학도 제대로 공부 안 했지. 뭐 설교도 못 하지. 성경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지.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좀 주면서 무시하고 막 돈 주면서 막 신분을 막 시키고 막. 솔직히 저는요, 내가 만약에 캄보디아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면 나는 섬란이나 소코나한테 신분을 안 시킵니다. 내가 다 하고 말지. 나는 우리 이목사한테도요, 신분은 거의 시키는 일 없습니다. 거의 안 시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합니다. 뭐 특별한 내가 못 간다는 걸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요, 섬남 목사와 캄보톰에 있는 뭐 소쿤이나 다른 여러 목사님들을 한 번도 나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내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내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그분들을 모시면서 해야 되지, 무시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처가 뭐냐면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오는 날 소코 목사가 말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 임원 목사님 중에서 줌 로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내가 그 말 듣고 가서 했습니다. 사실 내가 안 가도 될 자리잖아요. 또 가면 또 뭐 부족 없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박명수 목사가 강의하고 있을 때 저하고 윤주사님 다녀왔어요. 말을 좀 가서 가니까 아직 뭐 장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다른 목사님들, 캄풍돔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와 있더라고요. 내 아는 분들이 다. 그분들도 놀랬고 이분도 놀란 거예요. 내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한 80세 정도가 됐었는데 이 불교 동네에서 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대요.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나중에는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됐었고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슬픈데 목사님이 와주셔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더라. 그냥 감사하다는 말하고요, 뭔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눈빛도 다르고 얼굴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내하고는 동력자라고, 그 동력자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장례 치르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학교 시험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선교가 아닌가, 이것도 선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선교란 무엇인가, 한국의 것을 그 나라에 심는 것은 참선교가 아니다. 우리 교단이나 우리 단체나 우리 교회나 이것 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니다. 참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 선교다. 자,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소쿤하고 섬랑을 딱 보면요, 차이가 나요. 자, 소쿤은 눈치가 없어요. 근데 소쿤 눈치가 없어요. 섬랑은 눈치 굉장히, 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한국에서 4년 반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을 소쿤보다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훨씬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내 얼굴만 딱 보고요. 딱 이게 지금 유 목사님 이 부분은 좀 화가 날 만한 부분, 이게 금방 딱 눈치를 채요. 그 눈치를 딱 보고요. 가만히 있어요. 소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상관없죠. 그거는 내하고는. 왜 눈치가 없냐면요, 제가 이제 고향에 딱 나가잖아요. 섬랑은 완전히 내 가방을 받아요. 소쿤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 내가 화가 나가지고 섬랑 거 뺏어가지고, 야, 이게 네가 들어. 어? 그래, 내가 입으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주죠. 그럼 또 뭐 잘 들어가. 어, 이 하면 또 잘 들어가요. 이렇게 됐다 보니까 입으로는 보니까 소쿤이 내 가방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것도 배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데요, 그럼 나는 이 두 사람의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봅니다, 나도요. 왜 내라고 이 두 사람 눈치를 안 보겠어요? 이 두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눈치를 이렇게 봐요.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 동력자잖아요.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눈치 봐야 돼, 나도요. 그게 뭐 말할 것 있으면 굉장히 나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소쿤과 섬랑이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다 들 수 없어요.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소쿤과 섬랑과 캄보디아 커뮤니티 목사님들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력한다는 것은 다 안 들어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그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지 그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제가 좀 배운 거예요. 제가 가지게 된 자세이기도 해요. 아, 참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학교에서 배운 선교학 그대로 하다가는 조금은 현장과 맞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도 참 선교가 무엇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또 저는 그러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해나가기를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일 큰 뭐 성과라고 한다면 캄퐁톰 여성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캄퐁톰 기독적성들을 위해서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 목사님이 조금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저는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분들이요, 뭐 집회질 돈이 없어서 나한테 요청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간적인 눈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왜? 이분들은 이미 저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신 분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캄퐁톰에 있는 기도 여성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제가 가서 방언을 가르칩니까? 내가 가서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 볼 때는 성경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고 하는데. 저는요,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할 때 내가 눈을 다 봤거든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진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소쿤이 우리한테, 내한테 뭐 부탁할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금방 허락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갔거든요. 그분들 눈빛을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들이 사모하고 있구나. 이들이 은혜를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저도 이렇게 뭐 그들의 요청을 받으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였다 계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산합니다, 나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계산을 안 하셨어요. 계산합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 또 하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라고 믿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생각난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이것도 사람을 세우는 선교다. 그런 결론 속에서 또 5월 달에 뭐 이렇게 잘 일정이 맞아지면 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일에 여러분이 1등으로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또 사역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털을 잡고 있는 그 캄퐁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캄퐁톰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캄보디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